언니 죽고 없을 땐 정말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. 언니랑 같이 살 때도 참 좋아했었고요. 근데 지금 이 자리가 편하진 않네요. 아가씨나 고모님한테는 정말 미안해요. 미안할 거 뭐 있어요. 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죠. 저 오늘부터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예요. 얼른 안 들어가면 그나마 일자리도 잘릴지 몰라요. 아가씨, 이런 말 염치 없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 줘요. 아버지 회사 무너뜨리고 우리 집을 온전히 뺏은 언니가 그런 말 하니까 참 재밌네요. 나 부자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엄마 졸부근성 너무 싫어서 그동안 참 많이 싸웠었는데 지금은 그분들 편이 돼주고 싶어요. 기왕 이렇게 된 거 언니 억울함 풀릴 때까지 실컷 누리면서 사세요. 그만 가볼게요. 아, 저 실례합니다. 저 직원 뽑는다 그래서 광고 보고 왔는데요. 세차는 해보셨어요? 아니 못할 것도 없죠 뭐.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할 수 있어요. 시급은 5천 원이고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. 저기 사무실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나가봐요. 아유, 어서 오세요. 아, 저, 에? 아니 자리 정해당 아닌가? 아, 이 사람아, 자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저 회사가 잘못됐다더니 이 정도야? 맞아, 그렇게 됐어. 저 차 따가줄 테니까 어서 사무실 들어가 있어. 아, 아니야 이 사람아. 아, 내가 자네한테 그런 일을 어떻게 시켜? 아유, 아, 야, 이봐, 그 밥이라도 사 먹으면서 해. 정 씨, 빨리 이쪽으로 좀 와봐요. 예, 금방 갑니다. 회장, 밤에 봐, 어? 아니, 아, 저 사람. 아니, 뭔 놈의 집구석이 따끄도 떼국물이 안 벗겨지냐? 고모, 그렇게 누워서 빈둥거릴 시간에 제발 마루라도 좀 닦아요, 예? 아파. 아이, 힘들면 아줌마 부르던지 같이 시키던지. 고모, 오빠가 나 이 고생 시키는데 내가 왜 고모 시중을 들어요? 앞으로는 고모가 밥 차려 먹고 빨래도 고모가 해요. 알아먹었어요? 네! 설마, 저, 어머나, 어머나 세상에, 아 정말 맞네. 아이고, 백미인 집 맞다니까 일로 와, 일로 와봐. 아이고 세상에, 아이고 어쩌다 늙음아 팔자가 이 모양이 됐어. 응? 아주 그냥 쫄딱 망한 거야? 어머, 그래도 반푼이 신우이는 데려왔네. 아이고.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왔어?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와, 왜? 아니 저 새 집 이사에 대해서 이거 사왔는데, 아이고 집안 꼴이 영 아니네. 응? 이런 거 됐고 스키넌 가서 이불 세트 사오고 넌 그릇 세트 사서 보내. 아니 왜? 뭐 이불 그릇도 못 챙기고 떡기난 거야? 아주 알몸으로 나왔나 봐. 알몸은 뭔 놈의 알몸. 나 명품 옷이고 핸드백이고 금 붙이고 차다 들고 나왔어. 그것만 팔아도 몇 달은 버티고 살 수 있... 어머나 세상에! 아, 내가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그거를 소파 뒤에 놔두고 그냥 나왔네. 어머, 이를 어째? 어? 어머나, 어머나 어떻게? 통보해줄 게 있어서 불렀어. 오늘까지만 일하고 이 샵에서 나가줘. 뭐야? 그렇게는 못해.
나도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더럽고 구역질나도 악착같이 붙어있어야 돼. 유감스럽게도 벨라를 인수하는 사장이 과연 널 써줄까? 그게 무슨 소리야? 인수라니? 엄마가 천지건설로 자리를 옮겼고 난 앞으로 민뷰티만 운영할 거야. 이 샵은 다른 사람한테 옮길 생각이거든. 내 샵을 훔쳐다 네가 무슨 권리를 넘겨? 절대로 안 돼. 악다구니만 쓰지 말고 돈 들고 와서 네가 인수하면 되겠네. 어머니 땅도 말이야 이제 모두 내 손 안에 있거든. 생각보다 수완이 좋고 민사장 같은 불려를 어떻게 꼬셨길래 샵이며 압류한 땅까지 다 뜯어냈지? 남속에서 등쳐먹는 소질이 있는 모양이야? 아직도 그 기가 꺾이지 않은 모양인데 좋아. 언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한지 계속 지켜볼게. 그만 나가봐. 샵을 내놨다고? 그래, 내가 반드시 벨라를 인수해야 돼.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야. 근데 무슨 수로 돈을 구하지? 맞아, 어머니 땅만 찾아오면 벨라를 인수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. 언제서든 땅 문서를 어떻게든 내 손에 넣어야 돼. 반드시. 네, 어머니, 저예요. 네? 평창동 집으로 오라고요? 괜한 억지 부릴 시간 있으면 내일부터 당장 도박하던 패거리나 찾아봐요. 분명 은재가 당신 망하게 하려고 꾸민 도박판일 거예요. 그 사람만 찾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요. 아, 왜요? 아, 미안합니다. 나쁜 놈들, 나쁜 놈들. 니들이 아무리 꽁꽁 숨어도 반드시 잡아내고 말 거야. 그 놈들만 찾아내면은 우리 집 재산 되찾을 수 있어. 이사 온다고 정신 팔려서 명품 가방이고 보석이고 차다 쇼파 뒤에다 두고 잊어버렸잖아. 누가 이사 왔대는데 어떻게 들어가지? 어떻게 들어가긴요. 물건 놓고 온 게 있다면 문이 안 열어주겠어요? 누가 사는지 궁금했는데 잘 됐어요. 누구세요? 아, 네, 죄송한데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전에 살던 사람인데요. 물건을 찾을 게 좀 있어서요. 아니, 이 옆에 나가 남의 집에 왜 와 있어? 여기 파출부로 일하나 보지? 파출부라니? 말 참 거시기 하네. 여기 어제부터 우리 집이야. 우리가 여기 이사 돌았다고. 몰랐어? 아니, 뭐야? 당신네들이 우리 집에 이사를 왔다고? 아니, 무슨 뭐 이런 개뼈다이 같은 경우가 다 있어? 민사장 등쳐서 그 돈으로 내 집을 차지한 거야? 설마 했는데 딸 잘 둬서 인생 펴셨네요. 그래, 너 말 잘했다. 내가 원래 딸을 두 명 키웠는데 천하에 싸가지 없는 딸년이랑 인연을 끊고 났더니 말년에 팔자가 다 피더라. 왜? 떨려? 그 집 깽깽이들이 천국에 간들 이런 집에서 살아나 보겠어? 흥부가 박 터진 것도 아니고 아주 노났네, 노났어. 아이고, 어울리지도 않게 옷 벗쳐 입은 꼬락서니 하고선. 신소리 그만하고 물건 찾으러 왔다면서. 나 바쁘니까 얼른 찾아서 나가. 친구들 초대해서 집들이 해야 된다고. 어머니, 가방이 안 보이는데요? 뭐야? 없어? 돈 되는 물건이 수두룩하니까 벌써 어디다 숨긴 거 아니야? 숨기긴 뭘 숨겨. 낡아빠진 핸드백이랑 목에 떼낀 옷 몇 장 들어있길래 죄다 재활용 쓰레기에 내놨는데 큐빅 박힌 보석은 쓰레기로 다 버리고. 왜? 설마 그 쓰레기들을 찾으려고 여기 온 거야? 아니, 그 명품을 다 버렸단 말이야? 아이고, 내가 못 살아. 그게 얼마짜리 핸드백이고 얼마짜리 옷인데
이런 멍청한 옆에 내 같은 이라고. 돈을 돈인 줄 모르니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. 아이고, 젊어서 호강하다 말년에 꼬라박은 당신 팔자보다 말년에 호강하는 내 팔자가 100번 낫지.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가든 말든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그놈의 쌍판대기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. 어머니, 얼른 가요. 어휴, 징글징글해. 징글징글해. 어, 징그럽겠다, 진짜. 어휴.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지. 쫄딱 망해서 집까지 쫓겨난 주제에 명품 백은 뭐 할 거고 그놈의 폐물은 언제 칭칭 두르고 다닐 거야.